너무 급해서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어, 서두가 없어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바로 들어가요. 바로 진행하는 거 좋아요. 뭐 배가 아프고 뭐 먹어가지고 이런 게 없이 너무 급해서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수세식이 아닌 쪼그려 싸 변기더군요. 게다가 안에 잠금 장치가 없어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아, 큰일을 치렀습니다. 힘들어 이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아, 꼭 있어요. 제 낚시터 화장실 거기 아우 나 진짜 안 그러면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팔에 쥐가 나도록 문을 잡은 게 잡은 채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오래 있었나 보네요. 누가 문을 확 닦이는 거예요. 다행히 문 옆으로 몸이 쏠렸죠. 문은 앞으로요. 누구야? 청소부 아줌마였습니다. 한마디 하더군요. 어 사람 있네. 그러더니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훌렁 들고 문을 그냥 일 보고 있는데? 네. 아주머니도 그러죠. 문을 닫고 갔습니다. 황당하더군요.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몇 분 후 또 문이 확 열리더니 청소부 아줌마가 안 갔네. 비운 쓰레기통을 다시 넣고 문을 닫고 가더군요.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갈리던 찰나 또 문이 확 열리더니 아 아까 비웠지. 저도 이제 태연해졌습니다. 아 오셨어요? 잡아봐야 네. 소용도 없고 문 열리든가 말든가 마무리에 집중한 거 얼른 나왔습니다. 하나 주머니를 세 번이나 봤네요. 어 정들었겠네요. 안에 사람 있네. 어 사람 있네. 안 갔네. 아, 아까 비웠지. 김혜린 안녕하세요. 김혜린이에요. 전 유난히 소복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여기까지 10만원이다. 참 별 소복이 잘 어울려. 아 귀신한 귀신 얼굴이네. 귀신같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 웃겨. 전 유난히 소복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몇 해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가도 힐끔 저를 보시면 이러셨어요. 어쩜 그렇게 소복이 잘 어울리냐. 울다가 아이고 아이고 넌 어쩜 그렇게 소복이 잘 어울리냐. 아까 감탄을 금치 못하곤 하셨죠. 작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회사에서 부장님을 비롯한 회사 동료분들이 문상을 오셨어요. 그때도 회사 동료분들 중에 남자분께서 아니 어쩜 소복이 네 맞춤 못 갔니? 그러니까요 여지껏 본 네 모습 중에 야 제일 잘 어울린다 야. 소복 입고 출근을 하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어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새벽 1시가 넘고 2시가 되어가자 손님도 좀 뜸하고 한가해지자 저희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저에게 집에 가서 자꾸 내일 아침 일찍 와라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소복 입고 그냥 끝나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우느라 몹시 피곤했던 저는 새벽 2시쯤에 장례식장에서 나왔어요. 11월이라 날씨가 제법 춥더라고요. 그래서 묶고 있던 머리를 풀어서 목도리처럼 제 머리에 목을 감았어요. 전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거든요. 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아저씨가 술 한잔을 하셨는지 조금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아저씨는 뒤를 한번 힐끔 쳐다보시더니 다시 한번 빠르게 또 한번 힐끔 보시더니 그러더니 미친듯이 빠르게 걷기 시작하였어요. 전 저 아저씨가 왜 저렇게 빨리 걷지라고 순간 궁금했지만 그것보다 제가 너무 추웠어요. 흰 소복만 입고 나온 터라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진짜 쫄았겠다. 술 다 깨겠다. 그러자 앞에 빨리 걸어가던 아저씨는 뒤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밑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다가 결국 넘어져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전 놀라서 아저씨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러자 아저씨 오지마 내가 잘못해서 오지마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전 제가 새벽 2시에 골목길에서 흰 소복을 입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뛰었던 걸 기억했죠. 아, 전 귀신이 아니라 여기 요 앞에 아파트 살아요.
하고 아무리 말해도 아저씨는 이미 넋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길바닥에 앉아 소리치고 있는 아저씨를 놔두고 혼자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병원 장례식장 출입구 유리창에 못 보던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경고문이에요. 소복 입고 외출 금지. 그때 그 아저씨는 집에 잘 들어가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저씨 죄송해요. 아쉽네요. 난 첫 줄이 제일 웃긴다. 난 첫 줄이 제일 웃겨요. 전 유난히 소복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꿈에 그리던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초롱초롱한 눈, 오똑한 코, 뽀얀 피부에 젠틀한 말투까지. 보면 볼수록 남자친구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린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가고 있었어요. 오빠 고향은 어디야? 전라남도 광주. 어 정말?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네. 아 서울에서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사투리 잘 안 쓰고 기억도 안 나. 어느 날 남친이 아프다는 소리에 문병을 갔어요. 아파서 골골대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문병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남친은 조수석 창문으로 집에 가서 먹으라며 귤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귤 까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몸조리 잘해 하며 조수석 창문으로 내미는 귤을 받으려고 손을 뻗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말았죠. 어휴. 차가 언덕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차가 뒤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그 순간 젠틀한 남친이 엄청 당황한 표정과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브레이크! 아따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 밟아야 그치 아스카이. 김경호 씨랑 사귀는군요. 네.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했어요. 익명 사연 좋아요. 왠지 사연이 구릴 것 같지 않습니까? 조회수 83건 추천수가 4건이나 되는 몇 년 전 일입니다. 당시 학생이던 저는 아주 감동적인 야동을 구하게 됐습니다. 감동적인 야동. 이건, 감동 이거는 이 스토리 있는 야동이죠. 감동 야동. 야. 감야동. 정이 많던 저는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메신저에 접속했어요. 정이 많던 이 정이 욕정 아닌가요?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메신저에는 친구 욕삼이밖에 없었어요. 욕삼이? 욕삼이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겹치지 않게 쏟아낼 수 있다고. 욕삼이 3분 동안 욕을 쉬지 않고 뱉을 수 있다고 해서 욕삼이래요. 4분 하면 욕사네요. 욕삼이에게 야동 파일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대박이다 욕삼아. 크크 노모자이크. 역시나 야동의 제목을 확인한 욕삼이는 곧바로 파일 전송을 수락하더군요. 하지만 곱게 야동을 보내주면 재미가 없기에 어느 정도 파일 전송이 됐을 때 중지시키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크크크. 끝까지 받고 싶으면 형님이라고 불러봐라. 그러자 욕삼이는 형님. 이 지금 글 쓰는 거예요. 오냐 크크크. 메신저로. 어느 정도 파일을 보내다가 또다시 중지시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해요 형님 해봐 임마. 그런데 욕삼이가 이번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까칠한 욕삼이었기 때문에 장문의 욕을 쓰고 있나 생각하던 중 메시지가 띵동. 존경해요 형님. 그래 크크크. 장난은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는데 근질근질 참지 못하고 한 번 더 파일 전송을 중지했습니다. 끝까지 받고 싶으면 개처럼 지져봐. 메시지를 보고 웃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욕삼에게 직접 전화가 오더군요. 아 2만 100가지의 욕을 생라이브로 쳐듣겠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오 욕삼아 지금 학교로 농구공 들고 와라. 애들이랑 가는 중이다. 뭐야 너 지금 메신저 접속하고 있는데 어? 아빠가 인터넷 고스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욕삼이는 욕삼이 아버지였어요. 이거 뭐 어째 당황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멍멍멍. 아 아버님도 저는 가끔 들어가시죠. 예. 저는 조용히 야동 파일을 끝까지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형님들 제사 안 읽으신다면 야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완전 반전이다. 와, 아버님이 잘하는데 우리 그죠? 아버님은 이제 계속 갈등했을 거 아니야. 네. 이걸 나중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야.
반전이 완전히 식스센스 이상인데요. 어... 네. 당황하고 있을 때 멍멍멍. 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10만 원이요. 저는 케이블 TV AS 기사입니다. Aptus Service. 저희 회사의 배과장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참 재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지붕 기와장도 배과장님이 밟고 지나가면 깨져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등이 가려워서 달리는 채로 등을 긁다가 사고 난 적도 있고요. 그거 사고 날 만하네요 그거는. 한 번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반으로 분리돼서 사고가 어떻게 해도 오토바이가 반으로 분리됐나? 방귀였나? 반으로 분리돼서 사고가 나게 됐어요. 그럼 배과장님이 2층 건물로 AS를 나가셨습니다.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난간을 밟고 지나가던 중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바로 밑에 1층 단독주택이 있었고 그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지붕을 뚫고 방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뭐야?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겨? 마침 그 밑에는 할머니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배과장님은 바로 밥상 위로 떨어지셨대요. 어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네, 할머니는 너무 놀라 그만 뒤로 넘어지셨고 정신을 가다듬은 할머니는 아닌 밤중에 홍두 깨요? 이게 뭔 일이래? 하시면서 119로 전화를 해 여보세요? 하늘에서 사람이 지붕을 뚫고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빨리 좀 오세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가요. 네? 할머니 하늘에서요? 할머니 지금 떨어지신 분은 어때요? 떨어진 사람이 지금 아구아구 하면서 못 일어나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요. 예, 지금 바로 출동하니 정신 잃지 말고 조금만 찾고 계세요. 잠시 후 119 대원이 도착했을 때 배과장님은 밥상 옆으로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고 할머니는 놀라서 마음을 진정시킬 요량으로 잠시 누워계셨고 둘 다 누워있는 걸 둘 다 누워있는 걸 본 119 대원 아니 이쪽은 술 먹고 뻗어 자는 아들인 것 같고 아 그래 이쪽이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쓰다듬으며 떨고 있었는데 119 대원들 눈에는 할머니가 너무 아파 떨고 계신 것으로 보인 거죠. 야 들 것 가져와 야 할머니 빨리 옮겨 그렇게 119 대원들은 황급히 들 것에 할머니를 옮겨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잠시 정신 차린 배과장님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아니고 아 저예요 할머니가 아니고 지가 떨어졌쇼 라고 소리를 쳤지만 119 대원들은 귀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목소리였고 할머니는 실은 119 곱차는 그렇게 매정하게 쌓이는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홀로 나온 배과장님은 나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난 여기서 죽는 거예요 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아까 그 청년이 떨어진 거예요 왜 나를 데리고 옮겨 라고 해서 배과장님은 다시 차를 돌린 119 대원에 의해 긴급히 구조되었습니다. 주유소 15건 추천 상권. 저는 32살 총각입니다.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옆집 새댁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저한테 차키를 주면서 운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새댁을 보니 애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엉겁결에 키를 받아들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좌회전이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다음 직진이요. 빠져. 산통으로 하면서도 길을 잘 알려주더군요. 저는 새댁을 부축해서 산부인과로 들어갔고 간호사는 어머 양수가 벌써 터졌네 얼른 분만 준비하세요 라고 소리치더니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종이를 주더군요. 저는 데리고 온 사람이 사인하는 줄 알고 사인을 했고 그런데 간호사가 저에게 파란 가운을 주는 거예요. 마스크랑 같이. 그리고 다급하게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러길래 그냥 저도 모르게 들어갔죠. 새댁은 누워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약간 일어나는가 싶더니 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남편인 줄 알았나 봐요. 어떻게냐 이거. 전 계속 제가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요란한 산통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얼마 안 돼 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기가
네, 네. 하고 올 줄을 알았더니 와 하고 울더군요. 뭐야 또 갑자기 얘. 남의 얘기를.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웬 가위 같은 것을 주며 자르라고 하더군요. 저는 빨리 자르라는 말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을 잘랐고 재댁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마디로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아기 낳는 걸 처음 본 저는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고 옆집 세대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벗자 아!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저희 남편 아니에요. 남편분이 아니세요? 간호사 저는 옆집 사람인데요. 저는 옆집 사람인데요. 산모가 신생아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쫓겨나와서 얼른 병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세대과 아파트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뻘쭘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말을 하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 엄기혁 씨입니다. 조유 3건이고요. 추천선 빵건이네요. 2004년 봄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날은 부대 창립일로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부대 안으로 초대해서 면회도 하고 간단한 군 체험도 할 수 있고 전 지난주에 이미 어머님께서 다녀가신지라 후임 대신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무지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드르링 달라라라라라 달라라라라라 후임이 등병이 전화했습니다. 병병님 지금 누가 면회 와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곧 교대 근무자 올려보낸다고 합니다. 면회? 누구지? 급히 교대를 하고 막사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저를 찾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소대 병장 엄기형 어머님이 어머님 왜 38명이 면회 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소대 병장 엄기혁 어머님 왜 38명 면회 왔습니다. 면회실 꽉 차있는데요. 유병소로 갔을 때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어요. 유병소 앞에는 관광버스가 서 있고 거기서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선두에는 어머니께서 그리고 할머니 숙모 8분과 고모 3분 그리고 이모 5분 등등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줄줄이 내리고 있었어요. 전 깜짝 놀라서 할머니, 숙모님, 고모, 이모,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부대 이곳저곳을 설명하며 내무실로 그들을 인솔해 갔습니다. 그런데 내무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과 38명은 일제히 하얀 장갑을 꺼내 손에 끼셨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비닐봉투를 꺼내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쑥이 많다고? 쑥해러 가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면회 오신 어머님께서 부대 안에 쑥이 엄청 많다는 걸 알고 군부대에 쑥해로 오셨던 거예요. 연병장을 삥 눌러 핑크색 모자와 옷으로 중무장한 아줌마들이 쑥을 캐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보안시설인 탄약 창고 앞에서 앞에서는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초병의 말에 쏘지마! 쏘지마! 내 발은 아직 파르케이트 안에 있으니까 난 아직 들어간 게 아니오. 그러니까 쏘지마! 쑥만 캐고 갈 거요! 라고 말을 하고 팔을 바리케트 안으로 넣어서 쑥을 채취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시간 동안 어머니가 38명은 부대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풀들을 채취해서 돌아갔습니다. 와 대박이다 정말. 그리하여 부대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은 멸종하게 되었고 얼마 후 사단장님께서 저희 부대를 방문하시곤 부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저희 부대를 칭찬했습니다. 이 부대는 풀이 하나도 없구만. 부대 정리에 한몫을 한 저에게 포상인구가 지워졌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와 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 원. 저도 10만 원이요. 야 자 백철 씨의 사연부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이요? 네, 백철 씨입니다. 그날은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한 머리가 눈에 젖을까봐 옷에 달린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고 눈발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땅만 쳐다보며 걷던 도중에 놀랄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앞뒤 문짝이 모두 열린 채 길 한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엉망이 된 차 밑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다리도 반쯤 나와 있었어요. 저는 큰 사고가 났구나 싶어서 얼른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군 시절 의무병이었던 저는 우선 사람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멋지다. 왕복 2차선 도로를 한 걸음에 달려 쓰러져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 밑에 있는 아저씨의 다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그리고 다리를 쭉 잡아당기자
쓰러져 있던 아저씨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저리 안 꺼져 이거 안 나 이 시베리아야. 아저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을 치셨어요. 저는 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나는데 그때서야 주변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카센터였습니다. 아저씨께서 카센터에서 차고 친 사람을 끄집어내고 괜찮으세요? 아저씨는 수리하러 차 밑에 들어가 계셨던 겁니다. 실수였다는 걸 깨달던 찰나 다른 아저씨 한 분이 손에 연장을 든 채로 나오셨습니다. 전 뒤도 안 보고 뛰었어요. 죄송합니다를 외치면서 말이죠. 네. 죄송한 사연이네요. 네.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네. 코믹 영화의 한 네, 네. 앵글을 보는 것 같은데. 자, 익명을 요구하신 사연입니다. 조회수 58건에 추천수 2건. 절대 익명을 요구합니다. 알았어요. 이름을 밝힐 시 호적에서 제외당할 수 있습니다. 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건가 봐요. 사연이 사연이 아버님 사연인가 봐요. 아버님을 폭로하시는 거군요. 상품 같으면 아버님 반 드릴게요. 때는 2월 설날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어 그래 알았다. 차례 지내고 음복하시느라 이것저것 열심히 드시던 아버님, 거기에 사촌 아주버님이 들고 오신 문제의 홍어무침과 함께 다들 한 잔씩 더했고, 이번 명절은 짧은 성묘는 가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술기운에 고집이 더 세진 아버님의 의견을 따라 성목길에 올랐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랐어야 했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드는 순간 밀폐된 차 안에서 홍어 삭힌 냄새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 3살 된 딸에게 응가 말이 없니? 아니? 몇 번을 이렇게 응가 말이 없으면 싸고 가. 응가 아니? 문을 열었다 닫았다 나중에 멀미까지 나더군요. 결국 딸아이에게 화를 냈죠. 응가 안 할 거니? 그럼 방귀도 끼지 마. 그러더니 방귀 아니? 그러더니 왜 컴에 헛구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냄새의 근원지가 딸아이라는 생각은 전혀 단 1%의 의심도 없었는데, 불현듯 갑자기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부동의 자세로 계신 아버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 그 소리에 맞춰 조금씩 경직되는 아버님의 뒤태. 그렇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아버님이었어요. 급기야 그러면서 방울 낀 거죠. 급기야 아버님 배에서 요동치는 소리가 뒷좌석까지 들리게 되자 남편은 아버님 괜찮으세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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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속도로 상황은 30km 멈춤, 40km 멈춤, 그리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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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라고 달려 아 빠져. 갓길을 가리키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 그제야 남편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자세우세요 자세우세요 자세우세요. 사색이 된 남편님은 어쩔 줄 모르고 몰라하는 남편. 자세우세요. 차는 멈췄고 다 뒤따라온 경찰 아저씨. 남편이 차 문을 내리자 경찰 아저씨 순간 냄새 땀으로 번복돼 하얗게 질린 아버님 얼굴 표정을 보더니 따라오십시오 하며 사이렌을 켜고 앞장서시더라고요. 와. 와. 아버님 나 죽어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휴게소에서 아버님은 결국 왕꽃 문빼바지를 사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아 안타깝다. 빠져 삐뽀 나 죽어요. 중절모의 연보라색 힘이 흰 중절모의 연보라색 한복 저고리에 왕꽃 무늬 문빼바지 검정색 구두. 집으로 오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 배운 우리 딸아이는 빨강 파랑 노랑 목배바지로 열심히 색깔 공부를 했어요. 가끔 이건 뭐야 라며 색깔을 물어서 곤란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겠네요. 아, 경찰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회수 102건 추천수 7건.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우리 침대 하나 살까? 난 침대가 아니면 베개에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침대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날 밤늦은 시간 둘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로등 밑에 웬 침대 매트리스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친구는 쪼르르 달려가더니 매트리스를 막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
야 저거 뭐야? 우리 저거 들고 가자. 야 싫어. 저거 창피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들고 가니? 머리에 이면 하나도 안 힘들어. 여자 둘이서 미스콜트에 참가하세요.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머리에 얹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구는 앞에서 저는 뒤에서 그렇게 머리에 인 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제 키는 170이고 친구는 160이 안 됩니다. 너 진짜 억울하겠다. 야, 아 진짜 너 자꾸 숙이지 말라고 발꿈치 들고 좀 걸어. 야, 야 똑바로 들으라고. 옆으로 들으라고. 저희는 점점 예민해지고 또 지쳐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술 취한 아저씨가 에 택시 에 택시 아 같이 갑시다. 야 침대 들고 가는데 예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술 취한 중년 아저씨 한 분이 친구와 저 사이에 들어오시더니 건강 택시야 건강 택시 어? 매트리스를 같이 머리에 얹고 걷기 시작했어요. 아, 이 아저씨 뭐야? 아저씨 저리를 비켜요. 아, 가벼워졌겠네. 왜. 아, 비켜 아저씨. 짜증을 냈지만 곧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고 우린 무언의 합의를 했죠. 한밤중에 만취한 아저씨와 여자들 그렇게 이상한 조합으로 매트리스를 머리에 인 채 우리 셋은 정말 열심히 걷기 시작했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던 친구는 아저씨의 술 냄새와 멸치국수로 추측되는 냄새로 계속 구토감을 느끼며 소리에 맞춰 걸었고 아저씨는 취기가 점점 내리시는지 아 이게 뭐 진짜 자꾸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이거 진짜 라며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아저씨께서는 아 내가 택시를 잘못 타서 이게 웬 고생이야. 택시 천장에 자꾸 머리에 닿잖아 이게. 아 머리야 내가 진짜 라는 말을 남긴 채 미처 붙잡을 틈도 없이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침대 생활하는 부르주아가 됐답니다. 정말 짧은 겁니다. 정말 짧아서 사연입니다. 재밌으면 되죠 뭐. 제 친구는 신상녀예요. 특히 신발을 무지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신발 좀 그만 사고 돈을 모아서 시집을 가야지 라며 항상 꾸중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친구 자취방에 오셨는데 집에 신발이 엄청 많은 것을 보고 말씀하셨대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해도 돼요? 그냥 예 네, 주셨잖아요. 예 네, 그렇죠. 주리 누나가 얼마나 심사숙고하셨겠어요. 네. 네. 친구 어머니께서 자취방에 오셨는데 집에 신발이 엄청 많은 걸 보고 말씀하셨대요. 이런 지네 같은 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사연에 사연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이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 어머니는 어머니들은 이해가 가죠. 네. 신발이 많으니까. 이런 지네 같은 년. 네. 그랬군요. 네. 한 번에 다 신고 나가냐? 재밌다. 짧은데 재밌다. 네. 구두부터 재밌네요. 운동화부터 해서 이제 다 있었겠죠. 예, 쫙 스니커즈부터 해서 그냥 네. 쫙 다 신고 이렇게 기어가는 거죠. 짧은데 재밌네요. 네.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에 다시 들어가 들어가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머리를 자르기로 했어요. 길모퉁이의 작은 미용실이 눈에 띄더군요. 간판도 오래됐고 너무 허름한 미용실이지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저기요. 누구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혼자 앉아계셨어요. 네,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거기 앉아요. 할머니 자르는 거예요? 저기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 주인이세요? 그럼 내가 주인인지. 왜 그래요? 내가 여기 한 자리에서만 미용실이 몇 년인데? 네. 그럼... 조금만 좀 다듬어 주세요. 나이가 지긋하셨지만 그만큼 경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기 저 머리를 좀 감아야겠는데 아, 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는 곳으로 누웠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 뭐, 머리 안 감나요? 아니 머리 아직 안 감았어? 아니요 얼른 감고 와. 근데 네? 전 놀랐지만 아 음식점에서도 욕하는 할머니가 유명하듯 미용실도 이렇게 막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머리를 막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머리를 만지작 만지작 하시더니 갑자기 뭘 막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뒤에 탁지에서 엄청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또 깜짝 놀랐지만 나이가 지긋하시니 돋보기를 쓰시나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머리를 막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자르기 시작하는데 점심 먹은 후라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아유 잠 안 되는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유. 무슨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글쎄 머리를 자르신 할머니께서 코를 골며 졸고 계신 거예요. 저 순간 놀라서 어머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할머니 머리가 이게 뭐예요. 아니 머리를 자르시면서 조심하면 어떡해요. 할머니 미용사 맞으세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또 손님 머리 자른 거야? 내가 자르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 너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러니까 내가 잘랐지. 아니 아주머니 이 할머니 미용사 아니세요? 어머 죄송해요. 그때 할머니께서 아니 내가 지금 복지에 관해서 미용을 몇 달째 배우고 있는데 내가 왜 미용사가 아니여? 맨날 마네킹 대가리만 갖고 자르니 실력이 늘겠냐? 사람 머리도 잘라보니까 이제 실력이 팍팍 느는구만. 네? 할머니 미용사도 아니면서 머리 자르면 어떡해요? 전 그날 쥐파먹은 머리가 되었고 아주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제 머리를 다시 다듬어 주셨습니다. 결국 제 머리는 호소비 머리가 됐고 한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야. 재미나네요. 아직 머리 안 감았어?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5남 4녀의 자녀를 두셨고 평소 술을 많이 좋아하셨고 입맛이 까다로우시며 닭 한 마리를 드시면 다리뼈 두 개만 남기시고 모두 드시는 뼈까지? 건치 예, 다 드셨나봐요. 뼈까지. 가끔 대게 껍질까지 드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 제사 날에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올려라. 어? 꼭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올려. 그리고 제사 날 저희 집안은 음식 준비하지 않고 전화통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띵동 피자 왔어요. 띵동 햄버거 왔습니다. 띵동 적반 왔는데요. 띵동 제사장 왔어요. 탕수육 왔어요. 그날 제사상에는 1년치 시켜먹을 만한 야식과 간식류로 가득 찼고 밥을 올리는 곳에는 햄버거가 고기 위에는 족발이 국자리에는 짜장면 각종 전 대신에 정말. 피자가 조심스럽게 놓여있었습니다. 아, 요원대로 하셨군요. 네 요원대로 한 거죠. 술은 법주 대신에 양주를 언더락으로 얼음 두세 개 올려서 언더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예. 예. 두세 개 얼음을 올려서. 집게로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집게로 넣고 잔을 돌리며 거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일 좋아했던 건 어린 조카들이었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를 잘 지내주어 고마우셨는지 이번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오. 고모는 예전에 사뒀던 주식이 두 배 이상 오르셨고 와. 제 동생 역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계속 시켜야 되겠는데요. 해서는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네. 조상을 잘 돌봐야죠. 네. 김지혜 씨입니다. 조회수 46건, 추정 빵건. 때는 바이오로 6년 전. 제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신분으로 반찬통을 들고 할머니 댁을 가고 있었어요.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였기 때문에 옆집 사는 친구를 불러서 같이 가고 있었대요. 한 5분 걸었을까요? 배에서 신호가 오더래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좀만 참아 하길래 꾹 참고 가는데 점점 얼굴이 노래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땀이 나더래요. 야 나 쌀 것 같아. 울먹이면서 말을 하니까 친구가 욕을 하며 쌀 것을 물색했답니다. 욕삼인가요? 야! 마침 눈앞에 딱 들어오는 떡볶이집 뒤쪽에 허름한 창고 옆 여기다! 하며 친구한테 망을 보라고 하고 급히 싸고 있는데 친구가 급한 목소리로 사람 없는 소리가 빨리 싸! 호흡 지고 끊으려는 찰나 떡볶이집 아줌마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아줌마가 사색이 돼서
거기서 뭐해요? 오줌 싸요? 똥 싸요? 어머 세상, 아니 멀쩡히 생겨가지고, 아니 미친 여자가 똥을 싸네, 똥을 싸. 아이고 세상에, 이 미친 여자가, 이 미친 여자가 화장실 옆에다 똥을 싸? 이 크게 쓴 거 봐, 이 크게 쓴 거 봐, 이 크게 쓴 거 봐, 점점 커져 글씨가. 화장실 네? 그 허름한 떡볶이집 옆 창고는 화장실이었던 거죠. 친구 앞에서 화장실 화장실 옆에서 친구랑 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아니 그게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바지도 못 올리고 주춤주춤하며 금방이라도 울기새로 죄송해요. 제가 다 치우고 갈게요 하며 똥 치우고 울면서 왔다고 해요. 끝. 감사합니다 해줬네요. 화장실 옆에서 아우 당황했겠네요. 이 아줌마 너무 이 세상이 미친 제자가 8만원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 일입니다. 저희 집 사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그중 큰형이 약간 어리버리합니다. 집안의 장손이라 조문객 맞이하는 일을 그 형이 맡아 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안불안했죠. 맡아하리. 다행히 큰 실수하지 않고 조문객들을 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형은 입장하시는 조문객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한 후 부의금을 들고 온 조문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오셨습니다. 저 계산은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쪽. 저는 1년 전 치질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치질 수술 받은 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데 수술 후 한 가지 후유증이 생겼어요. 골약근이 약해져서인지 아무 때나 방귀가 나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길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그냥 막 나옵니다. 소리는 홍행홍. 옆에 누가 있든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혹시 오늘 당신들도 아 저희 두 분이시죠? 네, 저 여자분들. 네. 네. 그런데 평소에 걱정하던 일이 얼마 전 은행에서 생겼습니다. 공과금을 내려고 번호표를 뽑고 테이블 쪽으로 가서 서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방귀가 나온 거예요. 주위를 먼저 살폈죠. 다행히 제가 서 있던 곳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37번이요 뽕. 조금씩 간격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간격이 있던데. 근데 왜 살필까 진짜. 그래도 민망하니까 그죠? 어? 그죠? 잠시 후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엄마 똥 냄새 나요. 꼬마 여자애였습니다.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제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전 당황해서 얼굴이 홍단무가 되었지만 태연한 척하며 사람이 없는 쪽으로 천천히 갔습니다. 그렇죠, 이동해야 되죠. 저는 아니라는 듯 고개도 살짝 저으면서 뭘 또 저 이게 더 웃긴다.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가 다시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안 나요. 사람만 없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저 인난 씨. 그 자리에서 인난군요. 사람이 아니네요, 인난. 네. 올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어요. 창밖에 활짝 핀 꽃들을 감상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엄마와 초등학생 딸아이가 버스에 탔습니다. 타자마자 큰 소리로 아이가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밖에 꽃들을 보고 있었는지 딸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개나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봄이 쓸쓸하겠지. 그럼 진달래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산이 쓸쓸하겠지. 아이는 쉴 새 없이 자기가 아는 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물어댔고 엄마는 그에 맞춰서 계속 대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아 이놈이 지집에 아는 꽃 이름도 많네. 이제 그만 좀 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지치지도 않는지 끝까지 대답을 해주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딸이 엄마 튤립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자 엄마도 짜증이 났는지 튤립 없어도 돼! 시도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없어도 되죠. 엄마 입장에서. 없었으면 좋겠지. 그렇죠. 네. 아빠가 10년 만에 새 차를 구입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요모조모 비교하시더니 결국 K사의 M 승합차를 선택하셨어요. 뭔지 아시겠죠, 다들? 억소리 나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 반토막 정도쯤은 되는 차로 성능이며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모두 모두 만족하셨죠. 아빠는 그걸 보실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며 흐뭇해하시곤 했죠. 새 차를 산 기념으로 우리 식구는 시승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어요. 한적한 국도길을 신나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제 동생이 갑자기 아빠! 차 좀 세워봐! 급해! 라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제 동생을 소개하자면 지역 미인 대회에서 1등을 먹은 경력을 가진 나름 한 미모를 합니다. 지역에선 어느 정도 얼굴도 알려졌는데 얘가 여기 차를 세우고 어쩌려는지 궁금했죠. 차 안엔 엄마, 아빠를 비롯하여 우리 언니, 형부, 나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된 당시 제 남자친구 이렇게 나름 친하지만 체면은 차려야 할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많이 타고 있었네요. 아빠가 차를 세우셨어요. 동생은 급히 내리더니 두리번두리번 적당한 곳을 물색하는 듯 했죠. 엄마는 예,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마라. 뱀 나온다. 라며 조언을 던지셨죠. 우린 동생이 어디론가 가서 해결을 하겠지라는 생각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아유, 차가 너무로 나와서 너무 앞으로 나와서 이거 뒤로 좀 빼야겠어. 라며 후진 기아를 넣는 순간 후방 감지 센서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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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차를 사셨구나. 후방 카메라까지.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성능 좋은 아파차엔 후방 감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동생이 물색하다 결국 택한 곳은 아파차의 뒤였고 차 내 화면엔 동생의 맨살 엉덩이가 떡하니 화면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덕분에 두 형부들은 처제의 엉덩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야, 후방 카메라가 또 야, 이렇게 이런 실화를 또 났네요. 좋은 기능이 있네요. 삐삐삐삐삐삐. 네. 정말 삐삐 소리 나야 되네요. 네. 나야죠. 김희수 씨의 사연입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동해바다로 놀러 가기로 되어 있어서 12인승 승합차 두 대 나눠 타고 점심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대포항으로 가서 일단 회와 술을 사서 교회 청년부인데요. 교회 청년부가요? 네. 이걸 사연을 보냈어요. 이름도 바뀌었고요. 네, 김희수 씨네요. 네. 근처 해변으로 이동, 푸짐한 오징어회와 소주를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구, 발야구, 피구, 살인배구 등등 신나게 뛰어놀고 다시 돌아와서 먹었는데도 오징어회 작은 봉지 하나가 그냥 남더군요. 다시 돌아올 시간 짐을 챙겨 다시 승합차에 나눠 타고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 만에 뒷자리가 조용하니 다들 의자에 기대어 자더군요. 이제 차는 한계령으로 접어들어 꼬불꼬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한계령 어지러워요. 털날 것 같죠. 네. 난 걸어서 넘어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천리행군 할 때. 그때 뒷자리에서 형 한 분이 다른 사람들 깨지 않게 조용히 비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한계령을 타고 있는지라 차를 세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가고 있었는데 그 형이 정말 조용하게 했어요? 아, 조용하게. 아, 조용하게. 조용하게. 소리를 내면서 조용하게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무도 조심스럽게 하신지라 주위에 아무도 깨지 않고 잘들 자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어떡할 거야.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있던 여자 후배가 잠에서 깬 듯 소리와 함께 기지개를 켜며 그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뭐 먹어? 주의하니까 식성 좋은 그 후배는 작은 비닐 소리에 잠을 깨며 검정 비닐에 고개를 박고 있는 형이 혼자 몰래 뭘 먹고 있는 줄 알고 어 이거 하라고 오빠 뭐 먹어?
어 이거 먹어. 너도 할래?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